어디로 튈지 모르는 역할과 작품을 선택하겠다. 극과 극의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연기 색깔을 보여주는 배우 조정석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오랜만에 이화신 앵커가 또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좀 뭔가 생경하거나 네. 어색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뉴스까지 어떻게 하고 가실까요? 괜찮으면 제가 한번. 최근에 개봉한 코미디 영화 파일럿의 반응이 네. 대단해요. 조정석 표 코미디가 통했다. 너무 감사하죠.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네. 거미 씨도 너무 예쁘다고 말씀을 해줬다고 하던데. 그냥 어느 날 제가 이제 분장을 다 마쳤는데 그 가발에 약간 좀 물기가 촉촉히 이렇게 좀 적셔져 있는 그 모습을 제가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고서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셀카를 찍어서 아, 그래요? 제가 보내줬더니 오늘은 참 예쁘다. 예쁘다고. 네, 근데 앞에 이제 오늘은 이라고. 사실 올해 2024년 8월은 조정석 씨의 달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파일럿 있었고 네. 이제 또 다른 작품 영화 행복의 나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어떤 점에 좀 가장 끌리셨을까요? 저 영화 시나리오 맨 처음 봤을 때 묵직한 한방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이 정인우 이 인물이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그 길잡이 같은 역할이어서 너무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극 중에 그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그 박태주라는 인물을 변호하는 변호사인데 그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12.6 사건 관련한 재판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고 실존 인물이었던 박흥주 대령을 모티브로 한 박티주 네, 맞습니다. 군인을 이제 변호하는 정인우 변호사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실제로 촬영하실 때 감정이 이렇게 막 북받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많았어요. 기억나는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쪽지 재판이라고 막 소리치는 법정 장면도 있고. 그렇죠. 사실 법정신도 법정신이지만 저에게는 그 골프장 장면이 있어요, 저희 영화에. 근데 그 장면 찍을 때 한겨울에 찍었었는데 그 추위도 모를 정도로 그 감정이 막 받쳐서 예. 그때 대사가 혹시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죠. 참 제가 좋아하는 대사이기도 한데 네.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을 해. 그리고 돈을 갖고 싶으면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가져. 대신에 사람은 죽이지 마라는 대사가 있죠. 그러니까 배우 조정석이 아니라 사람, 인간 조정석으로 토해내고 싶은 대사였어요. 네. 맞아요. 네. 정인우가 강직하면서도 네. 그 유연함도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약간 내내 무겁지만은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 중간중간 웃을 수 있게 해주시는 역할을 조정석 씨가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실까? 딱 그 적정한 선으로 하시더라고요. 사실 영화 촬영하면서 그 톤 앤 매너에 대해서는 감독님하고 맨 처음부터 상의를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맨 처음 읽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는 주저없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죠.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좁아지니까. 규정 짓지 않고 네, 열어놓고 네, 네.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올해로 데뷔 20년 차예요. 그러니까요. 네. 수많은 그동안 맡았던 역할들의 이름이 이렇게 스쳐가는 것 같은데 네. 가장 그 사람 조정석한테 많이 영향을 줬던 이름이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사실 행복의 나라의 정인우라는 이 인물이 저한테 아주 새로운 영향을 준 인물 같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이익준 네. 너무 좋았어요. 같아요. 예. 그 이익준이라는 캐릭터한테 많이 배웠어요. 예. 인간 조정석이.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술 취하셨을 때 혼잣말을 녹음하시거나 노래 부르는 거 녹화해 보신 적도 있다고. 예, 보셨구나. 예, 그렇죠.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실제 연기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래요? 예. 나 근데 그걸 다시 볼 때 너무 민망하죠. 그렇죠. 어, 이런 표정 있었네. 뭐, 어. 이런 말투 괜찮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재료들을 네. 많이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거울 보고도 여러 가지 표정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거울 보고 운 적도 많아요. 헉. 예.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한번 예. 해보는 거죠. 네. 딸 이야기 하실 때마다 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 행복해요. 네. 예. 거미 씨가 뉴스룸에 나와서 그 당시에 예원이한테 많이 불러주는 동요라면서 도토리 동요를 부르셨나요? 아, 예, 봤어요. 봤어요. 네. 이런 노래. 가사가 요즘에 조정석 씨가 딸에게 불러주는 동요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제 노래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요? 안 좋아. 아니 제가 저도 몰랐는데 자꾸 바이브레이션을 동요에 넣는다고. 요즘에는 좀 바이브레이션도 다 빼고 또 있는 그대로 그 캐릭터에 맞게끔 노래를 많이 어떤 하려고. 노래? 그 안녕이 드앙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 한번 알려주실까요? 안녕이 드앙 안녕이 드앙 혼자 하는 공놀이는 재미가 없당. 뭐 이런 그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라. 아, 너무 슬프네요. 네, 좀 예, 네. 마이너예요. 좋아하나요, 이 노래 불러주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자기도 되게 많이 하고. 아, 이 표정 같이 보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불러주시는. 그래서 제 표정도 많이 따라하고요. 예. 그냥 저예요. 그리고 곧 신인 가수로 데뷔. 네.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쑥스럽지만 네. 자작곡이 담겨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미 씨가 도움을 좀 주셨을까요? 많은 도움을 주셨죠, 선배님께서. 네, 많은 도움을 주셨죠. 몇 곡이나 다 나오나요, 곡이? 제 앨범에 인스트루먼트까지 하면 총 9곡이 수록되는 정규 앨범인데요. 네. 저도 떨려요, 사실. 8월 30일에 나오는 거였는데. 네, 곧 있으면 오픈이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하는 게 많으시잖아요. 노래, 연기. 네. 근데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럴 때 행복한 것보다 네. 제가 했던 어떤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봤다. 그로 인해서 많은 뭐 영향을 받았고 너무 좋은 나 영향을 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들이 제일 행복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는 행복합니다. 네. 계속 행복하게 연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지막 인사는 네. 앵커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 이화신 앵커처럼요? 네. 여기 보고 해도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연기로 열심히 행복감을 드릴 수 있는 배우 조정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JTBC 뉴스룸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